자, 그 다음에 한인외국단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어차피 이걸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임시 정부가 만든 겁니다. 이 국민대표회의라고 하는 것이 1923년에 있었는데 이 회의가 별로 소득 없이 결렬되면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임시정부를 이탈하고 임시정부의 위상이나 임시정부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축소되고 침체기로 접어듭니다. 그 상황에서 임시정부의 활동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김구 선생이 만든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 이제 누가 있느냐? 바로 이봉창 의거와 윤봉길 의거가 있는 겁니다. 자, 이봉창 의거는 일본 도쿄에서 일왕 히로히토의 마차에 폭탄을 던졌다. 그죠? 차량 행렬을 그대로 노린 겁니다. 그런데 실패했어요. 이게 실패하고 나서 당시 중국 지역의 신문들이 안타깝게도 일본 국왕이 죽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하니까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일제가 상하이를 침략합니다. 그렇죠? 원래 1931년에 만주를 침략해서 만주를 점령하고 있었는데 상하이까지 점령한 거죠. 그리고 자, 이 당시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하이를 점령당한 중국 사람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분노감이 치밀어 오르고 이러겠죠. 자,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 상황에서 이봉창 의거가 일어난 거죠. 그렇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이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요거를 순서를 잘 잡아주셔야 돼요. 이봉창이 폭탄 투척을 했다. 자, 그래서 그에 대한 보복으로 일제는 상하이 사변을 일으켰다. 상하이 사변에 대해서 우리가 벌인 게 뭐가 되냐면 이제 윤봉길 의거가 되는 거예요. 상하이 사변 전승 기념식장에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던진 겁니다. 자, 어찌됐거나 이봉창 의거는 당시에 임시정부에게 큰 힘을 준 거죠.